한국 GM이 지난 15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간 볼트 EV. 출고가는 LT 4,558만원, LT 디럭스 4,658만원, 프리미어 4,779만원이다. 한국 GM이 지난 15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쉐보레의 2018년형 볼트 전기차가 주문량 3,000대를 넘어섰다. 올해 미국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배정받은 5,000대 물량 사전 접수가 이번 주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쉐보레 대리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볼트 EV 사전 계약 고객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GM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계약 분위기면 내일 중에 5,000대 물량이 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 등 각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이달 하순 시작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볼트 EV 예약자 가운데 보조금 신청이 몰리는 경쟁률에 따라 향후 구입 유무가 결정된다. 볼트 EV는 1회 충전으로 최대 383km 달릴 수 있는 순수 전기차다.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중 충전 주행 거리가 가장 길다. 이 같은 주행거리 장점을 앞세워 작년엔 국내 배정된 560여 대가 선착순 접수 2시간 만에 모두 동났다. 볼트 EV는 이날 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에 따라 차 등 지급한다고 발표한 전기차 국고 보조금 목록에서 최대 금액인 1200만 원대 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 S, 기아 자동차 니로 EV 등이 볼트 EV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다. 김정훈 환경닷컴 기자 렌논 앱 환경.com